4,000원짜리 미니 피라냐랑 40만원짜리 거대한 메가 피라냐까지. 오늘은 물고기 보는 날. 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680만 년 전 멸종이 된 고대 어류 이빨 달린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메가 피라냐. 일단 이 친구랑 관련된 재미난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메가 피라냐라는 영화도 있었고, 피라냐 3DD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피라냐 콘다라는 웃긴 영화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사람을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식인 물고기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메가 피라냐 요 친구는 일반 피라냐의 3배 크기? 여기 보면은 위험한 동물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캡슐 뽑기, 거기에도 피라냐 미니미니한 게 있어가지고 요것도 같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친구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일단 이 친구는 2021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가격은 약 400달러. 이 귀여운 캡슐 뽑기는 4,000원. 정식 명칭은 메가 피라냐 파라멘시스. 이 친구가 피라냐뿐만 아니라 물 이펙트, 레진 이펙트까지 같이 들어 있어요. 빨리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루루. 와, 고급지다. 참고로 해외에서도 이 리뷰 영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계 최초예요. 짝짝. 일단 물 이펙트 레진 제품을 이렇게 꺼내봤는데 진짜 같다. 와, 진짜 막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500개 한정 생산 중에 58번. 물고기 눈 무서워. 여러분, 와,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와, 이게 뭐 이런 걸 만들었어? 일단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조립 고정을 할 수 있는 봉이 있고요. 이 피라냐 꼬리 부분에 보면은. 조심.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일단 조립부터 해볼게요. 이거 진짜로 조심히 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가시들이 부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와. 아, 진짜 조심했는데, 이게 가시가 떨어졌습니다. 샬샬. 여기 아까 박스에 보면은 미니 지느러미 파츠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들어있거든요. 요렇게. 와, 지느러미도 너무 이뻐요. 블링블링한 게 자석 타입이라서 요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음은 여기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갑니다. Nope, nope.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요걸 칼로 갈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됐다. 응,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 일단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대략 높이 사이즈가 35cm, 너비 28cm 그 정도 되고요. 바닥 베이스는 파도 같은 물 표현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 무시무시한 피라냐. 진짜 손 잘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식상 물고기답게 이빨이 엄청 날카로워. 이렇게 날카롭고 이 천장도 요렇게 요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필요하냐 메가 필요하냐 눈동 눈동자도 글로시하게 유리처럼 유리볼처럼 요렇게 돼 있고 낙감이 숨 쉬는 부분 그리고 이 위쪽 지느러미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몬스터 같아요. 괴물 같아요. 이렇게 투명한 재질로 돼 있고요. 비늘 표현 보면은 진짜 물고기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돼 있고 꼬리 부분도 와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를 위에서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 예, 물고기처럼 돼 있고요. 피라니아가 어디 막 헤엄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요 미니 캡슐을 까기 전에 우리 피라냐 이 친구 스펙을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이 친구는 남 아메리카,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뭐 그런 데서 서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100일마다 이갈이, 이갈이, 앙앙앙앙 이빨이 똑 부러지면은 요거 이빨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 이빨 전체가 같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이빨 전체가 막 숨어 있어요. 뭐 그런 또 이 친구가 나왔던 영화 피라냐 3DD 영화에서는 지각에 균열이 일어나서 숨겨져 있던 피라냐가 봉인 해제 어항에 잡아가지고 막 피라냐 관찰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박사님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요거는 위험한 동물 시리즈라고 해서 말벌이랑 사자랑 악어랑 피라냐 제가 요것만 구해왔거든요. 그 상품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꼬리 파츠만 조립을 하면 돼요. 꽂고 이거 뭐지? 육식성 물고기니까 먹이를 먹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빨을 좀 더 길게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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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피라냐 캡슐 뽑기도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이 친구를 한번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삼각형, 톱니 같은 이빨 모습. 그렇게 되니까. 이 친구는 앞서 말했다시피. 원주민들이 요리로 많이 해먹는 생선구이니까 이런 데 이렇게 올려서 먹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멸종된 메가 피라냐 이 어마어마한 친구랑 아직 살아있는 피라냐 요 친구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순하답니다. 영화에서 무섭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순하다. 겁이 많다. 배고픈데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생선구이.